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그렇고 너무 좋을 추억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시간이 지났을 늦은 오후, 조용해야 할 학교안이 어찌된 일인지 시끌벅적 분주하다. 맞지? 그럼 끊겨야 해, 끊겨야 해. 교실 밖도 사정은 마찬가지? 얘는 갔다 왔는데 왜 이러지? 아, 네, 오늘 저희 학교에서 아주 큰 파티가 열려요. 저는 좀 더 긴장이 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가 가까우자 하나둘씩 교문을 들어서는 학생들. 그런데 오늘은 아빠, 엄마가 같이 등교하는 날이란다. 학교에서 아모르 파티 초대받아서 왔어요. 아모르 파티 왔어요! 남덕초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은 아모르 가족 파티. 남덕초에선 작년부터 과감히 운동회를 없애고 학부모 참여가 수월한 근로자의 날,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를 기획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빠와 엄마 모두를 아우르는 아모르 파티다. 요즘은 맞벌이 가정도 많고요. 학생들도 학원에 가거나 미디어 매체에 많이 노출돼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절대적으로 소통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가족과 전체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자녀와 나란히 등교한 학부모들. 그런데 태연아, 안녕. 좀 이따 보자. 알고 보니 아이들은 노는 날, 어른들은 공부하는 날이라고. 본교에서 실시되는 아모르 파티는 단순하게 먹고 즐기는 파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모든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배움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연수를 통해서 이 아모르 파티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기회일 것입니다. 2학년 이상 학부모들은 강의를 통해 자녀의 진로를 고민해보고 1학년 새내기 학부모들은 따로 특별 연수 과정이 있다. 남덕초에서 매일 실시하고 있는 맨발놀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밥을 먹는 곳은 두 곳이 있어요. 평소에 몰랐던 거를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아이랑 같이 무조건 해보려고 해요. 아빠, 엄마가 교실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맨발놀이에 신이 났는데 오늘은 다양한 전통놀이까지 더해졌으니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다. 해야 할 미션도 있다는데 일반가 몇 개 맞았어? 나 이제 두 개밖에 못 맞았어. 오빠 맞았니? 나는 다 모았어. 우와, 좋겠다. 확인곡인데 여기에 동그라미를 다 받으면 미션 성공해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뭘 주신대. 평소 맨발놀이로 자연스레 인성 교육을 접해온 아이들이 오늘은 전통놀이로 예절을 배운다. 예를 갖추는 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공수 인사를 하고 할 거거든요. 공수 하면 이렇게 잡으세요. 공수 하면 공수 대 맨발로 놀자. 맨발로 놀자. 오, 다 들어갔어요. 전통놀이를 잘 못했는데 전에는 여기에서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옛날에 이런 놀이를 했구나 하고 요즘 놀이보다 재밌는 것도 좀 더 많았어요. 우리 전통을 전하려 교육 기부에 나선 예절 교육원에서 가장 공들인 이벤트는 떡 묻히기. 떡이 찰떡에 곰을 묻히면 인절미가 돼요. 네. 그러면 여학생들은 찰떡이요 하거든요. 남학생들은 인절미요. 해봅니다. 인절미요. 잘떡이요. 잘떡이요. 떡은 옛날에 덕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을 나눈다, 베푼다 이런 뜻으로 떡은 혼자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학부모들하고 전교생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덕초등학교에서 덕을 베푼다 이래서 떡 미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쫄깃한 인절미에 고소한 콩고물까지 입혔으니 이젠 덕을 나눌 차례. 오가는 떡 한 입에 사랑이 절로 샘솟는다.
떡면 맛있어요. 까르륵인데 제일 맛있어요. 떡면은 TV에서 보기만 했는데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누가 부모고 누가 아인지 간만에 해맑은 동심을 되찾은 시간. 그런데 해질녘이 되자 하나 둘씩 신발을 벗기 시작하는 사람들. 아, 우리 아이들과 맨발 걷기 이제 시작하려고 벗었습니다. 아,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네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지금 돌아보겠습니다. 운동장을 길게 수놓은 맨발 걷기 행렬. 전교생 230여 명의 작은 학교가 오늘은 어느 때보다 붐빈다. 이렇게 손잡고 걸어본 게 언제일까? 아이와 보폭을 맞춰 걷다 보면 절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엄마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다가. 항상 건강하게 밝게 잘 자라는 고마워. 지금처럼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 밝다. 불과 반나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의 경험은 모두에게 더없이 소중한 추억으로 긴 여운을 남길 것이다.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평소에 그냥 항상 잔소리만 하게 되는데 또 생각하지 못했던 걸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또 한 번 더 예전 생각하게 되고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애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평소에는 시간 낼 수도 있는 시간 없고 이런 시간 만들어주니까 우리 딸도 좋아하고 안에 소개했던 걸 얘기를 좀 하면서 좀 풀리는 느낌? 뭐 그런 게 있어서 좋아요. 우리 딸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좋았어요. 오늘 계기로 아이들과 부모님 더 많은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사랑 가득한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꿈이 자라는 교정에서 아빠, 엄마가 함께한 아모르 파티. 인생을 사랑하는 출발점은 역시 가족 사랑이 아닐까. 오늘 하루 자녀에게 또 부모님께 꼭 전해보자. 아모르 사랑한다고.